오늘 주제는 족부학인데요. KS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발족이니까 발족에 아무래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그렇게 잡았거든요. 신장 원동력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신장에서 피를 돌려서 사람을 살게 만드네?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감히 네가 신의 영역을 도전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해 의혹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그 1년 후에 모세혈관이라는 게 발견이 돼서 이게 신장으로 인해서 피가 돌아와서 살아가는구나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태양이 떴죠? 내일도 태양이 뜨나요? 지구가 도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떠올라오나요? 지구가 돌죠? 우리는 늘상 보는 것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SS가 이제 한참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좀 우습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외국에서 만들었다면 아마 더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왠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면 좀 진짜?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문이 좀 융합되어 있는 학문인 것 같아요. KSS가 단순하게 발만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 혈관 쪽에도 많이 치우쳐져 있죠. 혈관도 되게 중요시하죠. 근데 우리는 혈관 속에도 신경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혈관도 신경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또 이 발은 우리 뇌와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발은 결국은 뇌와 대화를 하는 채널이에요. 단순히 우리 체중을 유지시키고 걸어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발을 통해서 뇌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2의 심장이라고 해서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제2의 심장을? 종아리라고 얘기하죠.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인데 그러면 밑으로 내려갔던 정맥을 올릴 때 종아리 위에서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심장에서 보낸 혈액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 내려간 혈액들이 다시 되돌아오려면 뭔가 펌핑 작용이 있어야 될 거고 종아리의 근육이 펌핑을 해줘서 이게 다시 올라온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종아리에서 하지정맥류가 제일 많이 나타나죠? 심장에서 하지정맥류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려간 피가 못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가만히 앉아있어도 피는 계속 올라오죠? 진짜 정맥의 원동력은 뭐냐면요. 횡경막입니다. 횡경막. 횡경막에 의해서 정맥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종아리 근육에 의해서 정맥이 되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잡아가야 될 내용이에요. 태양이 떠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관점을 좀 바꿔서 얘기를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횡경막은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복강과 흉강이 서로 압력을 주고받고 하죠. 그러면서 호흡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횡경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장기로 들어갔던 혈액들은 다시 되돌아올 힘이 없어요. 내장기로 들어간 힘, 이 혈액이 다시 되돌아오려면 뭔가 활동에 의해서 와야 되는데 이 횡경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숨을 잘 못 쉬고 있어요. 평상시 숨을 쉴 때 횡경막이 움직이게 숨을 쉬어줘야 되는데 횡경막을 딱 고정시키고 숨만 깔딱깔딱깔딱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숨만 잘 쉬면요. 정말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게 혈액순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혈액순환의 핵심. 바로 이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은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 모세혈관에 변화가 생기고요, 당뇨가 생겨도 모세혈관에 변화가 생기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도 모세혈관에 변화고요, 몸에 독소가 많아도 모세혈관은 바뀝니다. 지방 1kg가 생성이 되면은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혈액은 3kg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혈관. 여기 계신 분들은 지방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눈이 부셔요. 다들 미인, 미남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눈이 부셔서 잘 못 보겠어요. 이 KSS를 하면, 이게 외관도 KSS가 되나봐요. KS 표준, 한국 표준. 네. 혈액순환의 핵심은 결국 산소고요. 이 산소에 의해서 산소가 공급이 잘 되면 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유전자 속에는요, 암을 유발하는 인자들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산소 공급만 제대로 되면 얘네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산소 공급을 하려면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그냥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라 횡격막이 움직이게 좀 숨을 크게 쉬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심호흡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적이 많아요. 예.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요, 횡격막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폐만 살짝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산소가 잘 들어가면 성장기 아이들은 성장세포가 활성화가 잘 되고요, 노년기 때는 노화방지세포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방에서는요, 이 횡격막을 통과하는 경락이 12개 경락 중에서 11개 경락이 통과를 해요. 그래서 횡격막을 움직이면 11개 경락을 활성화시키는 거랑 똑같은 역할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모세혈관이죠. 우리가 체온을 올리려면, 체온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운동도 있고, 네, 따뜻한 물도 먹어도 되고, 뭐 따뜻한 곳에 들어가도 될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빠른 방법은요, 손끝 발끝을 따뜻한 물에 담궈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몸 체온 올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혈액에 모세혈관은요, 80% 이상이 손발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사지 관리하거나 어떤 체온 관리할 때 이 베드 밑으로 손 이렇게 내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 밑에서, 베드에 엎드려서 손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요, 이 모세혈관이 바닥에 다 떨어져 있잖아요. 혈액순환을 시키려고 하면서 이 모세혈관 밑으로 떨어뜨리고 심장보다 밑에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관리할 때 손을 위에다 올리고 해라. 절대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지 마라. 그거예요. 이게 모세혈관이죠. 우리 몸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 이유가 이 모세혈관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서 그래요.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은요, 관절이 이렇게 네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죠. 거골하 관절이 있고, 횡접근 관절, 입방골과 주상골 관절, 설골과 주상골 관절, 이렇게 이제 구조되어 있고, 이런 구조로 인해서 우리 발은 늘 바닥을 지탱할 수 있고, 내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늘 바닥에 두면서 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발에는요, 26개의 뼈와 31개의 관절, 18줄기의 근육계통이 있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깊이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은 요거예요. 뒤에 뒤꿈치 뼈가 있죠. 그리고 요게 거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주상골이 있고요, 요 가쪽에 입방골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우리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뼈의 골절의 핵심 부위예요. 이 거골이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어떻게 틀어지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평발이 되기도 하고 요적이 되기도 하고 O다리가 되기도 하고 X다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골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의 모든 뼈들은 근육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거골에는 근육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요. 모든 근육이 지나가기만 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되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이 근육이 있으면 근육을 강화시키면 이 근육이 땡겨가기 때문에 제자리로 들어올 텐데 이 거골은 오로지 인대로만 붙어 있고요. 인대로만 붙어 있고 근육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틀어지면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되돌리기 이전에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단점이 있죠. 이게 주상골이고요. 이게 거골이에요. 거골과 주상골하고 이게 한 쌍이 되어 있고요. 뒤꿈치하고 입방골이 한 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한 세트가 되어 있는데 얘가 무너지느냐 얘가 무너지느냐가 관건이에요. 주상골이 무너지느냐 입방골이 무너지느냐. 이 거골이 그 종아리 뼈하고 발하고의 중간에 딱 위치해 있으면서요. 위에서 내려가는데 체중을 받아서 세 방향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평균 체중이 70kg라면 평상시 걸어갈 때 이 70kg를 이 발에서는 분산을 시켜서 부담이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가면 거의 3배의 체중이 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달리기를 할 경우에는 70kg라면 210kg의 하중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견딘다는 거는 이 독특한 거골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체중을 분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요. 많은 근육들이 내려가죠. 이게 거골인데요. 이 거골 주변으로 많은 근육들이 내려가요. 근데 정작 얘는 한 개의 근육도 안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거골하 관절이고요. 횡족근 관절, 요렇게 이 관절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다리를 굴곡 신전도 하고 외전 내전도 되고 해내도 되고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절 생리를 좀 잘 알아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체형 교정을 할 때도 좀 이렇게 알아서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설상골하고 설상골 중간에 이제 관계들이고요. 여기서 보면 엄지발가락 중족골하고요. 새끼발가락 중족골이 여기 횡아치를 유지하는데 핵심으로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엄지발가락을 벌리는 엄지외전근이 있고요. 새끼발가락을 바깥으로 벌리는 새끼외전근이 있어요. 이 두 근육이 작용을 하면 어떤 작용이 나냐면 엄지발가락하고 새끼발가락을 이렇게 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발가락을 쫙 벌려서 안 벌린진다 이러면 이 무지외전근, 소지외전근 요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냐? 우리가 땅바닥에 제대로 내 체중을 딱 딛고 서야 되는데 이걸 못 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벌어져야만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냐? 얘네들이 힘을 안 쓰니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근육이 힘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횡아치, 이 설상골의 이 횡아치를 지지해주는 구조가 엄지발가락 중족골, 새끼발가락 중족골이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발목 굴곡이에요. 발목을 위쪽으로 굴곡하는데 20도가 굴곡이 돼야 되고 밑으로 굴곡하면 40도가 돼야 되겠죠. 이 굴곡이 정확하게 좌측 굴곡, 저측 굴곡이 안 되면 이 거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제대로 나오면 거골이 중앙에 딱 위치해 있을 텐데 거골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앞뒤로 쏠려 있으면 그 가동 범위가 안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 종아리뼈에서 우리 체중이
실리는 핵심 중심 축이에요. 이게 어디로 오냐면 이 거골로 떨어져요. 이 거골에서 크게 이렇게 X축과 Z축에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우리 힘은 정확하게 이 구조로 작용을 안 해요. 이 정확하게 우리가 힘이 작용되는 거는 요 축하고요. 요 축 위에 이렇게 X형태로 이렇게 축이 나눠져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거는 엄지발가락 신장근이죠. 위로 엄지발가락을 위로 이렇게 구부리는 위쪽으로 구부리는 그 근육이고요. 이쪽에는요 장비골근이에요. 이쪽에는 후경골근이고요. 이쪽에는 제3비골근. 이 비골근과 요노들이 핵심 주축이 돼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전경골근. 그래서 전경골근하고요 장비골근하고 같이 만나 있어요. 발바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핵심 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핵심 축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후경골근이고요. 이쪽에는 제3비골근이죠. 이렇게 이제 이 핵심 축으로 인해서